이러다 보니까 좀 짜증이 나서 한 날 들어왔기는 제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좀 가정에 신경 좀 써달라. 내가 당신 얼굴 보자고 결혼했지. 나 너무 솔직히 여러 가지 힘든다. 그러다가 이제 서로 의견 다툼이 일어나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저는 부딪힌 스타일이 아니고 피하는 스타일이거든. 확 저질러 놓고 좀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살금살금 돌아보니까 저 사람이 이제 남편이 너무나 이제 자기 그냥 혼자만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나도 가정을 위해서 고생한 이것을 왜 몰라주느냐는 이 표현을 노트에 쭉 일기서듯이 써놓은 거예요. 일기처럼 쓰는 그 글이 너무 가슴이 와닿는 거예요. 너무 죄책감도 들고 내가 이 집사람의 생각을 내가 미처 몰랐구나. 내 스스로가 미안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충 추려서 곡을 썼어요. 그날 밤에. 그래서 밤에 그걸 이제 대충 제가 가사 정리를 해서 피아노에서 곡을 썼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길래 이제 자기를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화가 나더라도 잠깐만 시간을 좀 내달라. 그래 이제 뭐 투정 부리면서 그냥 싫은 척하면서 앉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노래를 딱 불러줬어요. 영화의 한 장면이네요. 진짜 영화다. 영화잖아요. 그때 탄생했던 노래가 그러면 뭡니까? 그게 여자 여자 여자예요. 아니 그 여자 여자는 정말 서른도 씨 인생에 가장 히트했던 곡이라도 가을이 아닌데. 최고의 히트곡이잖아요. 그 가사가 참 좋아요. 아픔을 달래는, 달래는 여자. 고개 숙여 우는 그 여자. 이 세상에 약한 것이 여자이자. 그 다음에 이제 당신 내 마음을 몰라요. 부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 진정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때로는 당신의 마음을 아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당신은 오로지 나만의 남자라는 나에 대한 진정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와.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때로는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지만 그래도 오로지 나만의 남자. 이 노래를 딱 들려주고 나니까 막 우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저도 가슴이 칭하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마음 한 곳으로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이거 장사되겠다. 왜냐하면, 저를 우리 집사람이 저렇게 슬피 울 정도면, 다른 사람은 얼마나 울겠느냐.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사실은. 예.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작사에 입문을 하게 되죠. 그게 각종 시상식에서 다 휩쓸지 않아요? 하도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은. 상은 몇 개 받았을 겁니다. 많이 받으셨죠, 그 당시에. 도대체 어떤 노래를 작사하셨습니까? 아, 삼바 예인이라는. 여자. 여자. 누이. 누이. 사랑의 트위스트. 사랑의 트위스트. 제 노래 거의 한 80%를 다 작사했죠. 아니, 전부 히트곡인데. 소름돋이 히트곡을 거의 다 썼네. 그 당시 경제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부부가 힘을 합쳐야만 먹고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괜찮은 게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는 집사람하고 집에 우연히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옛날에 광안리 바닷가를 오토바이를 타면서 빨간 마을을 하고 자기가 누볐다는 거예요. 조금 노셨. 아, 그러니까. 그래, 그 당시에 오토바이 탔다는 건 놀았다는 거지. 그죠. 예. 나도 그때 광안리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서로 한두 번 보지 않았나 막 그렇게 이제 이야기 되죠. 옛날 얘기 하다 보니까. 우리 혹시 그때 혹시 서로 만난 적 없을까?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막 이럴 정도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말 저 말 나오다 보니까 사랑의 트위스트한 노랫말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뭐 생겼냐면 나는 빵집을 누볐다. 내가 이렇게 가사를 고집하는 집사람이 왜 빵집이냐. 떡볶이집도 있고 탁구장도 있고 로라스케이트장도 있고 많은데 왜 하필 빵집이냐. 학창시절에 떡볶이집을 누볐다.